오늘은 마디세이 어제 하려다가 폴가이즈 연습 때문에 연습이 꼬여가지고 못했었는데, 그런데 그 전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무슨 통보서? 자숙 통보서? 무슨 소리야?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죠. 그니까 이거를 오늘 오디세이 하기 전에 한번, 네, 한 달 전에 받은 건데 이거 이제 서면으로 왔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방송 전에 안 읽으셨죠? 아, 정확히 말하면은 저는 원래 그 건강보험공단 앱에 하면은 건강검진 결과를 미리 알 수는 있는데 거기에 디테일한 코멘트가 없어요. 디테일한 코멘트는 없고 그냥 뭐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딱 그 정도로만 알려주거든. 그래가지고 오늘 한번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텍스트 뭐라고 적혀있나? 건강검진 종합소견 판정 정상 A등급 정상 A, 정상 B, 일반 질환이신 고혈압 당뇨병 질환이신 유질환자 5등급인데 정상 A등급 의심질환, 유질환 없음. 하지만 생활습관 관리 근력운동 부족, 근력운동을 생활화하십시오. 아, 참. 기타 자살생각?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으세요? 진짜인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으세요. 자살생각, 기타 떴는데? 우울증 있으시오? 아니 이거 제가 설문조사 답할 때 어떻게 답을 했냐면은 제가 그렇게 답했거든요? 별것도 아닌 걸로 큰 병 있는 거 같은 걱정이 생긴다. 아 그렇게 답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요새 우울해요 우울해요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답을 했어요. 내가 평소에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예전에 큰 병 걸리고 나서부터 별것도 아닌 거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런 거 있었어. 나는 별것도 아닌 막 갑자기 막 죽을 것 같다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에 있다라고 했는데 자살 생각이라고 나왔어. 미래나 뭔가에 대한 불안감? 응 근데 아직은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처음에 인방을 시작해가지고 처음 마리오로 딱 떡상해가지고 먹고 살만해졌을 때는 아 과연 이게 몇 년 후에도 괜찮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리오가 2019년에 나왔잖아? 슈마메가? 근데 5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아직도 그 후에 더 큰 떡상은 없었지만 고정적으로 계속 거긴 거 보니까 그래도 오래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래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슈마메 골수까지 빨아먹는 중이에요. 예, 맞아요. 자, 디테일. 키 163.4. 몸무게. 야, 이거 몸무게가 놀랍습니다. 몸무게가 55.7이에요. 나 몸무게 55.7이라고 그러면은 도대체 이 몸무게가 얼마나 대단한 건가 라고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군대 신체검사 받을 때 162cm에 39kg였거든요? 내가 그래가지고 공익 갔잖아. 제가 저체중으로 공익 갔거든요? 저체중 공익인데 BMI가 15도 안 나왔었어. 저 군대 갔을 때. 그래가지고 공익 간 거거든요? 그 후로 계속 조금 쪄도 40대를 유지하다가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병 걸리고 나서 쪘어요. 나 막 예전에는 진짜 식습관 개판이었거든요? 하루에 많으면 두 끼, 적으면 한 끼. 그냥 생활습관이 아주 그냥 개판이었어. 그냥 아침에, 아침도 아니지. 저녁 6시쯤에 눈 떠가지고 한 8시에 방송 준비한 다음에 1시까지 방송하고 야식으로 한 끼 처먹고 그냥 자고 한 끼에다가 많으면 두 끼 먹고 자고 씨.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한번 그러고 나니까 이거는 하늘이 저한테 준 마지막 기회야.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정상 체중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정상 체중이 됐어요. 그리고 허리둘레는 78cm입니다 여러분의 허리둘레는 어느 정도인가요? 저는 78cm예요 제가 체중도 쪘기 때문에 허리둘레도 늘어난 거거든요? 78cm? 바지나 옷 같은 거 입을 때 예전에는 무조건 M사이즈 하면 여유있게 맞았는데 지금 M사이즈가 여유있게 맞지가 않아요. 정상체중이야. 163-55면은 정상체중이에요. BMI가 한 20쯤 될 텐데? 시력! 제가 시력이 좀 줄었어요. 애석하게도. 1.0, 1.2. 제가 좀 이게 줄었는데 이게 제가 앞서 얘기한 거 막 눈이 막 부시고 눈이 흐리다 그런 느낌 받았었다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그런데 나는 처음에 그게 큰 병 걸려가지고 시력을 잃은 건 줄 알았거든? 곰곰이 살펴봤는데 내 시력은 원래 1.5였어. 1.5였는데 1.0, 1.2가 되니까 그냥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냥 민감해져서.
지금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고혈압은 수축기 111, 이완기 69. 그래도 1.0이면 괜찮은 편이에요. 고혈압 정상이고 뭐 빈혈도 정상이고 당뇨도 100 미만이어야 정상인데 안경이요? 아 이거 도수 없어요. 도수 없어요. 이거 빼도 괜찮아요. 안경 없이 1.0, 1.2예요. 당뇨는 86. 당뇨도 없고요. 신장 질환? 이것도 없고. 간장 질환? 야, 이것도 없어. 간장 질환. 여러분, 이거 간장 질환이 흔히 말하는 간 수치 재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말했던 것 같은데 혹시 이 수치 아시는 분 있나요? AFP. 아니요. 간 수치 정상이야. 이 수치 아시는 분 있나요? 내가 예전에 방송에서 말했던 것 같거든? 간암 수치라고 하대? AFP? 내가 예전에 그 직장 다니면서 저게 높았었어. 저게 높았어가지고 아, 나 그때 무슨 막 암센터에서 막 검사 받고 별의별 짓을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수치만 놓고 종양 없고 그냥 정상이었어.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정상이야. 그런데 내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은 이거를 보여줘도 될련지 모르겠네? 전체적으로요? 예, 전체적으로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예전에 고생했던 거 치고는. 암 걸렸어요? 암이요? 제 암 걸려서 제가 이게 방송하고 있겠어요? 암 걸렸으면 이렇게 방송 못해요. 그것도 딴 것도 아니고 간암인데. 이거 제가 올렸던 지식인이에요. 무려 2016년에. 내가 이때 이거 진짜 똥줄 타가지고 와 온갖 병원을 돌아다니고 1차 검사, 2차 검사를 다 했는데 종양 아무것도 없어! 솔직히 나 억울하거든. 나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는데 간암 걸리면은 솔직히 억울하잖아.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는데 간암 걸리면 억울해가지고 계속 돌아다녔는데 수치만 높고 아무 증상도 없으니까 결국 병원 다니다가 아무런 이상 없어가지고 지금은 종결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2016년에 했는데 여기 댓글이 6개나 달렸어요. 뭐냐면은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저한테 상담을 해. 저한테 물어봐. 아직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2022년, 2019년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 또 물어봤어. 이게 그러니까 저 말고도 전국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되게 많은 거예요 이거. 되게 최근이에요. 그런데 멀쩡하다. 에, 되게 멀쩡하다. 되게 아무런 이상이 없다. 진짜 아무 이상 없어요. 나 진짜 저때 너무 쫄아가지고 무서웠었어. 역대급으로 무서웠었는데 참 아무튼 다행이고요. 소변 검사, 요단백 정상, 영상 검사, 흉부 촬영 정상. 우울증은 우울 증상이 없음에 체크돼 있는데 왜 나 근데 정신과 상담해보라고 나오냐? 뇌 혈관 질환 위험도, 나의 심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 35세 남자 평균 대비, 35세 남자 평균 대비 몇 배? 0.51배. 0.51배요. 평균의 0.51배. 그러니까 건강하다는 거죠, 혈관은? 향후 10년 이내에 심뇌혈관 질환이 발생할 확률, 명지영님은 0.6% 확률입니다. 35세 남자 평균은 1.1%입니다. 10년 이내에 심뇌혈관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건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게 나는 술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는데 이게 평균치보다 나빴으면은 진짜 많이 억울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심뇌혈관 나이는 30세입니다. 제가 35세인데 심뇌혈관 나이가 30세예요. 그래서 체중 안전, 신체 활동은 안전이라고 돼 있는데 근력 운동은 꼭 해야 된다고 하고 음주 안전, 혈압 안전, 흡연 안전, 애초에 안 피니까 공백혈당 안전이라고 합니다. 다 안전이에요. 다 안전이에요. 다 안전. 아 솔직히 건강검진 받아가지고 걱정을 많이 좀 했었는데 이렇게 안전해가지고 정말 다행입니다.